네, 월요일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할 순서인데요. 경제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강등했습니다. 신용평가사는 미국의 적자 재정이 장기 지속되는 것을 경고했고,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해외 나가는 자금을 막은 일본.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사이 우리나라의 경제도 경고등이 켜졌는데, 혼란한 세계 경제 속에 약이 되는 신용관리에 대해 이민우 경제 전문가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돈 이슈의 이민우 경제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저 사진도 멋있고요. 아니, 저기 회를 거듭할수록 지금 점점 날씬해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지금 뭐 전 세계 뭐 이런 경제 문제처럼 저도 살을 좀 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중에서 이제 경제 문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인데, 근데 옛날과 달리 예전에는 뭐 아,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더라, 그럼 우리도 영향이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경제가 막 유기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금방 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세계 경제가 모두, 그러니까 세계가 다 빚더미에 올려앉았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7월 달이죠. 지난달 12일 날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가 그야말로 네. 빚잔치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2002년에 전 세계의 공공부채, 정부가 네. 졌던 부채가 17조 달러였는데 2022년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땐 92조 달러. 그러니까 20년 와. 동안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뭐 얘기를 하자면 GDP 성장률은 3배, 부채는 5배 늘었다. 이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정부 부문에서 뭐 소득이나 뭐 개인으로 봐서는 월급이 3배 늘었는데 부채, 그러니까 대출은 5배가 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GDP 뭐 월급은 3배 늘었는데 부채도 네. 3배 늘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건데 얘는 3배인데 나가는 건 5배. 네. 느낌은 한 2배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네. 네. 거기에다가 그 대표적인 뭐 자본주의 심장이라는 미국 네. 같은 네. 경우 요즘에 최근에 뉴스 중에 그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더라고요. 예, 그것도 뭐 자국의 평가사죠. 자국에 있는 피치라는 신용평가사에서 네. 지난주에 신용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췄는데 최고 등급이었던 AAA에서 한 단계 낮춰서 AA 플러스로 낮췄습니다. 네. 근데 이 국가도 신용이 바뀔 수 있냐? 뭐 당연히 바뀝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을 바뀔 때. 근데 왜 바뀌었냐 그러면 미국을 이제 자국 내에서 바라봤을 때 네. 집안 꼴이 엉망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아. 미국에서 돈을 쓸 때 의회에서 돈을 쓴다 안 쓴다 뭐 부채를 늘린다 재정을 늘린다 이런 걸 결정하는데 5월 달에 봤을 때 뭐 부채 한도를 늘리니 많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고 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네. 미국 정부가 멈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집안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걸 미국 정부가 줄이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 미국의 신용 문제라는 건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네. 가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은 그렇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저기 엔테크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일본도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전 세계가 높은 금리인데 일본만 네. 낮은 금리니까 이제 엔화가 굉장히 저렴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엔화를 네. 사서 기다렸다가 보면 뭐 엔화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얼마 안 되자마자 예 금리가 좀 오르는 실질 네. 금리가 올랐어요. 그때 투자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얘기는 또 네. 나중에 따로 하고요. 예.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렸냐?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뭐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가 최근에 3%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시중 금리에 영향을 주는 장기물, 그러니까 10년물의 금리를 지금 0.5% 밑으로 막 유지를 하다가 이거 좀 올라가도 괜찮다 이렇게 본 건데 쉽게 네. 얘기하면 그냥 시중 금리 올리겠다, 그냥 올라가는 거 그냥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부채,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뭐 전 세계적인 현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좀 더 가계부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면 가계부채도 좀 심상치 않다. 그 뉴스는 늘 나오지만 이번도 나왔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죠. 뭐 경제 뉴스나 아니면 뭐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어떻다. 근데 네. 기업 부채나 공공 부분에 정부 부채는 적은데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가계 부채가. 예. 그래서 OECD에서는 네. 뭐 OECD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다른 국제 금융 기관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작년 말 기준으로 그냥 알고 있는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었고 네. 여기다가 포함되지 않는 전세까지 포함하면 3,000조 원이 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모습인데 이게 네. 또 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 9월 달에는 예. 뭐 한 달에 증가폭이 한 6조 원이 좀 넘었어요. 6조 9천억 정도가 늘었는데 네. 이게 2년 거의 좀 지나고 나니까 지난달에 다시 또 6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거죠. 아니 금리가 올라가고 네. 있는데 네네. 이렇게 가계부채가 올라간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좀 측면이 있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이제 개인들이 대출을 할 때는 첫 번째 이제 부동산을 많이 사시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작년부터 많이 떨어진다, 올 초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네. 부동산 가격이 소강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거 바닥인가 보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시는 그런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물가가 네.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소득이나 월급은 늘지 않았으니까 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 자금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각 그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써야 될 때 많은데 지금 뭐 소득은 매출은 늘지 않았으니까 네. 아 그래 기업에서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또 써야 되는 그래서 대출이 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 이제 3년 이제 이상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이제 경제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니까 엔데믹으로 가니까 이게 또 다시 또 뭔가 변화가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흐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코로나 때 뭐 네. 이게 기억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까먹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가을까지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뭐 모이지도 못하고 쓰지도 네.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풀었는데 그게 뭐 미국 같은 네. 경우는 한 달에 1,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50조 정도를 그냥 막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지원금, 보조금, 그리고 0%에 가까운 금리, 누구나 네. 대출 쉽게 네. 받을 수 있게. 근데 이거를 그냥 두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뭐 결국은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출 금리 뭐 전 세계적으로 올렸는데 한은 네.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이 는다고 하면서 이거 대출 금리 특히 그 한국은행 금리조차도 올리면 이제 대출 금리가 저절로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졌던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군 네, 할아버지 이후로는 없었는데 네,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2%가 네. 넘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 또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물가보다 낮은 금리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그냥 많이 쓰게 되고 자산 가격의 거품이라면 뭐 부동산 가격이든 다른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네. 그 정부는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각국 정부가 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개인 신용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일반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카드를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예, 이제 현금보다는. 근데 카드에 이제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는데 그냥 체크카드는 통장에 내 돈이 있을 때 그냥 쓰면 바로 마이너스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그냥 그 다음 달에 결제가 된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그냥 내 편에 따라 쓰는 편인데 그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이거 그 차이를 사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그 이제 시청자분은 없을 텐데 네, 네. 신용관리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네. 네. 체크카드를 쓴다고 해서 신용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신용카드 그러니까 이제 신용 거래를 해야만 신용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다른 점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서의 그 연말 정산. 거기서의 퍼센트가 좀 다른데 예. 그건 소득별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예. 일정 금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상 뭐 신용 거래를 하고 내가 금융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신용점수를 높인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이 체크카드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체크카드는 아시다시피 정해놓은 만큼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향후에 대출을 받거나 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데 규모 있게 그때그때 살려면 그냥 또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예, 예, 그렇죠. 예. 아. 뭐 보통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네? 신용카드 사보다 뭐 포인트를 많이 준다든가 그렇죠. 뭐 리워드를 준다든가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신용 거래, 그러니까 내 신용으로 대출 거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뭔가 은행으로부터 아니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일반 신용대출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신용대출 중에서도 또 마이너스 통장이 있거든요. 저도 네.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전체 대출이라고 한다면 뭐 네네. 대출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아, 저당을 네. 잡히고 하는 그렇지. 집 뭐 담보 그렇죠.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개인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다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는 신용 대출의 한 부분인데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넣다 뺐다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의 한 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통으로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분할해서 아. 나누겠다 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건데 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합산한 그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 내에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개인이 5천만 원의 신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썼으면? 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제외한 2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을 신용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5천 받고 네. 저기서 5천 받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네. 아쉽네요. 아쉽지만 그게 모두의 개인 금융을 왜 좋은 거죠?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수입이 있다든지 내가 이제 돈을 좀 갚을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을 때는 또 금리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보통 금리나 요구권 이거를 대출을 받을 때 안내를 받긴 합니다. 근데 그 안내를 받을 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예. 네네네네 그러고 말죠. 그렇죠. 사실. 거기 또 써 네. 있기도 한데 이게 네.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예 젊은 분들도 돋보기로 봐야 될 만큼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아, 네. 금리라는 거는 금융회사의 마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네. 금융회사가 아 이제 금리 내려야 되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금리나 네. 요구권이라는 건 내 신용 점수가 변동이 됐을 때 네. 이걸 요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자산이 늘어났다든가 소득이 늘어났다든가 네. 신용 점수가 변동이 됐다든가 할 때 금융기관 그러니까 대출했던 카드사나 뭐 은행 뭐 이런 곳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가서 창구나 인터넷 뱅킹 아니면 뭐 아. 모바일 앱으로 요청을 하시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요즘에는 그냥 또 은행에 안 가고 모바일로도 이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대요. 네. 사실은 네. 요 금리나 요구권 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다 예. 네. 확률이 성공 확률이 막 높진 않아요. 아, 너무 낮습니다. 하지만 이거 금리를 네. 인하를 요구한다고 해서 신용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전혀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확실히 좋아졌다 하면 네. 한번 네. 뭐 도전을 한번 해보셔야죠. 네. 이런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네. 전 세계가 이 얘기도 해주세요. 아, 네. 우리가 네? 지금까지
저금리 상황이 익숙했는데 네. 예, 고금리 상황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네. 다시 저금리로 돌아올 건지 그 얘기도 마무리로 같이 해주세요. 네. 예. 저금리로 돌아오는 전제 조건은 네. 뭐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저금리였습니다. 네.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저금리였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금리로 돌아가려면 네.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진다면 바로 저금리로 전환이 되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기 상황이 간다면 현재 금리 이런 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민우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